또 팀장님, 수고하셨습니다. 원순이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나랑 얘기 좀 해. 강선,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. 방금 각도기한테 연락 왔는데 강두원이 범인은 풍산청 형사라고 자백했어. 아무래도 강두원이 삼수역에서 인질 급벌이던 날 당신 내 팀장이 테러를 당한 게 이상해서 도기한테 조사를 시켰더니 강두원이한테도 어떤 놈이 접근했다고. 장수호기 때처럼. 하지만 강두원 진술만 믿곤 이렇게 중요한 단서 판단할 순 없어요. 일단 이거 보고 얘기해. 도기가 방금 전에 강두원 진술 녹화한 거 전송했으니까. 그 새끼. 그러니까 경찰 내부 사정을 완전 꿰뚫고 있어. 그 사람이 그런 분명 공범이 옆에 있을 거야. 그 무서운 소리를 했다고요. 그러니까 혹시 그때 어. 다른 건 기억나는 거 없어요? 그 생김새라든지 그 뭐 말투 목소리 이런 거 저 그것이 그게 저기 그 재판에서 아주 그 중요한 거라 가지고. 아 그게 가면을 써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. 경찰 모자를 봤어요. 경찰 모자? 폭탄 두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가방에서 막 폭탄을 꺼냈는데 그 뒤에 경찰 모자가 보이더라고요. 아 그리고 챙겨본 이 챙겨보네. 이거 월계수입 아닌가요? 이 정도면 경정계급이잖아요. 그래, 맞아. 강력팀에선 계장급이지. 계장급이면 지금 설마 나 계장님이 범인이라는 겁니까?